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 5강 8번 무관한 문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뭐 내신 공부니까 무관한 문장은 선생님이 이렇게 검은색으로 표시를 해놨다. 자, 그리고 이 단락은 첫 번째 이게 사실 주제인데, 자, 보통 이 단락을 끌어가는 데 있어서 이런 논리로 전개되는 게 있어. 우리가 A는 B다. A는 B다. 그러면서 그 밑에 A는 B다라는 얘기를 계속 패러프레이징을 해가면서 똑같은 얘기 계속 하는 거야. 바로 이 단락이 그런 단락이라고 하겠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이제 주제 문제 너희가 정리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A는 B다에 해당하는 내용들 그 부분에 있어서 빈칸은 나올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볼게. 처음에 나왔던 이 첫 번째 문장이 주제야. 어떤 distinction, 구분, 정신과 몸 사이에, 그리고 전쟁과 평화 사이에 이런 구분이 어떻게 됐다? appear to have lost, 그 신뢰도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자, 뭐와 더불어? 그 결과와 더불어. 해놓고 이건 동격이다. 우리가 지금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결과, 어떤 갈등이냐? 우리 일상적인 삶 속으로 계속 침범해서 들어오고 있는 그런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결과와 더불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늘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네? 우리 예전에는 이제 정신과 몸이 구별되어 있었고, 그리고 전쟁과 평화가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었던 그런 세상이 지금은 어땠다? 그 신뢰도를 완전히 잃은 것처럼 보인다. 이 얘기는 더 이상 정신과 몸의 구분이 없고 전쟁과 평화의 구분이 없는 그런 모호한 세상 속에 아주 이러한 갈등을 늘 경험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다. 이 얘기야. 이게 이 단락에서 하고 싶은 얘기라고 하겠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얘기 계속 간다. 1990년대 이후로 급속한 어떤 발전은 신경과학에 있어서의 급속한 발전이 뇌를 올려놓았습니다. 뭐 위로? 정신 위로 올려놓았습니다. 뭐로써? 주요한 방법으로서 올려놓았다. 그런데 by which, 그러한 방법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그러한 주요한 방법으로서 뇌를 격상을 시킨 거야. 자, 뭐? 입증하면서, 그 감정과 어떤 생리의 중요성을 입증하면서, 뭐보다는 모든 의사결정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의사결정보다는 뭐가 중요시하게 되었다? 바로 감정과 어떤 생리를 중요시하게 되면서 우리 뇌를 어떤 정신보다 더 높은 가치를 두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거지. 1990년대 이후로. 자, 한편 새로운 형태의 폭력이 have emerged,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니치는 그 새로운 형태 밑에 들러붙는 거야. 그런데 그러한 새로운 형태에서는, 자, 어떻다? 국가들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비정부 그룹에 의해. 그리고 국가 간의 갈등이 are fought, 싸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이 뜻이지. 비군사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뭐 사이버 전쟁과 같은. 그리고 어떤 정책과 군사 개입의 어떤 구별이 becomes blur, 아주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경계가 없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폭력이 나타났다 이 얘기지. 자, 그리고 사회가 has been flooded, 넘쳐나는 가운데, 그 디지털 기술에 의해 넘쳐나는 가운데, 그것은, 자,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가지오진조다. 가지오진조. 뭐가 더 어렵게 되었어?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뭐를? 무엇이 정신에 속했는지, 그리고 무엇이 몸에 속했는지, 그리고 무엇이 평화적인 대화이며 무엇이 갈등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더 어렵게 되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더욱더 그 경계가 사라졌다. 계속 똑같은 얘기하지? 자, 그래서 in the obscure space, 이러한 불분명한 공간에서 바로 정신과 몸 사이에, 그리고 전쟁과 평화 사이에, 이런 불분명한 공간에 어떤 nervous state, 불안한 상태가 놓여지게 됩니다. 불안한 상태.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지? 바로 개인들과 정부들이야.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끊임없는 그리고 고조된 경계 상태 속에 살고 있는 그러한 정부와 개인들이라는 거야. 뭐에 의존하면서? 점차적으로 감정에 의존하면서, 뭐보다는? 사실보다는, 사실보다는 감정에 의존하면서.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 단락의 그 얘기는 계속, 단락 전개는 이렇다. 예전에는 몸과 정신, 그리고 전쟁과 평화, 이런 것들 구분이 명확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다는 거지?
그 구분이 명확해지지 않았다는 거야. 첫 번째 문장 이런 거 빈칸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자, 그리고 뭐를 중요시했냐면 뇌를 더 중요시한대, 정신보다는. 자, 뇌를 더 중요시한다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감정과 어떤 생리의 중요성을 더 입증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감정과 생리에 더 중요성을 두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한편 이러면서 또 그 밑에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계속 경계가 불분명하다.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러한 불분명한 공간에서 바로 불안한 상태가 존재하게 되는데 자 개인들이 어떤 상태에 있다고 늘 끊임없이 그리고 고조된 경계 상태에 있다는 거. 이게 바로 불안한 상태겠지. 그리고 뭐를 중시한다고 했지? 바로 감정. 뭐와 연결되니? 감정과 생리의 중요성과 또 이렇게 연결된 거지. 알겠지? 그래서 계속 이제 A는 B다라는 논리로 이 단락 전체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거 그거 명심하고 그래서 만약 변형 문제 나온다 그러면 Meanwhile 이 부분 이제 문장 넣기 대비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형광펜 치고 이렇게 박스 표시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빈칸 문제 아니면 어휘 문제 그런 부분에서 좀 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8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